애니멀로 TV. 자, 애니멀로 TV의 테드 디케입니다. 예,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뭐죠? 몰라요. 저희가 드디어 지금 이제 애니멀로 시작한지 10개월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드디어 저희가 뭐 생방송 때도 잠시 뭐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예,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. 박수 한번 치시죠. 이번엔 제가 이기는 걸로. 10개월에 제 짬이 있기 때문에. 예, 아무튼 그래서 저희 애니멀로 스튜디오가 남양주 별내에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이 스튜디오가 사실 네. 좀 작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네. 뭐 짧게 설명드리면 여기서 5분 거리에 있는 1층으로 내려갈 건데 네. 여기가 지금 저희가 라이브 방송 때도 보셨다시피 세 자리의 단위의 월 관리비가 나가거든요. 그렇죠. 총 네. 지출 비용이 네. 세 자리면 그쵸? 네. 근데 그 효율성이 떨어져요. 네. 금액 비용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네. 네. 네 저희가 이전을 결심을 했고 네. 네. 원래는 저희가 카페형으로 네. 가서 카페형 스튜디오로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네. 시기가 시기인 만큼 네. 저희가 있는 돈을 좀 아껴서 모아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저희가 건물을 매입을 하던가 아니면 뭐 임대로 들어가든가 해서 네. 카페형 이 다음번에 이전할 때는 네. 카페형 스튜디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카페형 스튜디오를 저희가 맨 처음에 DK랑 얘기한 이유가 구독자들과 이제 구독자분들과 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스튜디오도 한번 이렇게 좀 구경시켜 드리기 위해서 카페형 스튜디오로 이전을 할 계획이었는데 네. 이번에도 구독자분들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. 네, 1층이니까. 네, 1층이고. 그냥 오세요. 볼 건 없겠지만. 네, 뭐 층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가 이제 미스터 아쿠아라는 수족관이 원래 지금 있는 네, 있는 자리라서 네. 같이 함께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. 네, 네. 맞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미스터 아쿠아 자리가 입구에서 보면 기역자 형태예요. 기역자. 네, 기역자. 네, 맞아요. 네, 기역자의 요 끝 부분을 네. 취향장이랑 해서 미스터 아쿠아 쓰시고요. 네. 앞쪽 기본 통로부터 입구 부분을 네. 저희 스튜디오 어항들이 들어가고 조금 더 큰 어항들로 들어오겠죠. 예. 이렇게 해서 꾸며진 공간, 뭐 그 공간으로 해서 충분히 뭐 볼거리는 있을 것 같은데 예. 네, 그렇습니다. 뭐 물고기를 사시려고 하면 예. 미스터 아쿠아 같은 공간이 있으니까 예. 저기 사시면 되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저희 어쨌든 스튜디오 개념이니까 주말에는 오픈을 안 합니다. 네, 저희가 뭐 수족관 개념이 아니라서 네. 예, 주중에만 저희가 이제 DK랑 저랑 상주를 할 것 같고요. 오셔서 뭐 저희 애니멀로가 막 뭐 물고기를 오냐 온라인으로만 판매하지만 오셔서 그냥 뭐 구매하셔도 돼요. 네, 그렇죠. 네. 네, 그리고 미스터 아쿠아도 있고 네. 뭐 저희도 저희 뭐 DP 어항에 들어가는 가 비싼 종을 네. 뭐 가져다 두긴 네. 할게요. 예, 네, 저희가 뭐 따로 판매하는 전용 축양장을 만들어 놓지는 않을 거예요. 네, 그런 수족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이 어항에서 뭐 이런 걸 뭐 구해달라고 하면 구해줄 수는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그냥 미스터 아쿠아 네. 축양장에 둔다. 네, 뭐 그렇게 하셔 말씀을 드려서 네, 네.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저희가 뭐 온라인 뭐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되고 있는 뭐 어떤 뭐 브랜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어떤? 네,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되는 네. 뭐 지금 뭐 네. 프리치 제품이나 네. 닥터 베슬러, 네. 그다음에 이지라이프, 네. 뭐 타이오, 네. 그다음에 그로비타, 네. 뭐 이런 제품들은 네. 직접 매장에 DP를 해놓고 만나실 수 있도록 네. 저희가 조치를 할게요. 그래서 이런 지금 기존에 있는 스튜디오는 사실 폐쇄형이죠. 좀 뭐라 그래야 되지? 오피스텔 개념이라서 사실 네. 좀 약간 주거 공간 형태라서 좀 많이 그 비용 대비해서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거길로 옮기는 걸로 확정이 돼서 참 저희한테는 좋은 호재입니다. 그렇죠. 예,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덕분에 정말 사실 여기에 2년 정도 있을 계획이었어요.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네. 좀 약간 좁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어떻게 할까 이제 계속 상의한 결과 카페형도 좋지만 지금 좀 약간 시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. 예, 예. 그래서 지금 어떻게 또 그 미스터 아쿠아 대표님이랑 또 말도 잘 이렇게 돼서 협업 관계, 윈윈 관계로 이렇게 가게 돼서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. 네. 네. 그래서 저희 썸네일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진짜 뭐 최대한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저희가 가끔 이 이전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진짜 좀 바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리고 어항이 갑자기 하나가 없어진 상태에서 촬영을 시작할 수도 있고
그렇게 해서 양해 부탁드리고자 그리고 소식을 전하고자 이 네. 영상을 올려드립니다. 이거 못 보신 분들은 갑자기 어항 빠져 있으면 네. 뭐야? 뭐 이러시겠는데 아마 다음 달 아쿠아 라이프 저희 생방송에는 아마 그냥 없는 빈 상태에서 할 수도 있어요. 그쵸? 원래 다음번 라이브 다음 주겠네요. 네. 다음 주쯤 라이브 때는 네. 그 아쿠아 라이프 추첨 때는 태진님 라이브 세팅 영상 하려고 그랬거든요. 네, 원래 제가 저번에도 한번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본 그걸 좀 토대로 제 어항에 이렇게 라이브 세팅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좀 미뤄야 될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네, 네. 좀 미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다음 라이브 방송 때 몇 개의 어항이 없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도 이렇게 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는 이번 주부터 시작이 네, 돼요. 그래서 네. 조금씩 옮기려고요. 좀 거리가 멀지 않아서 네. 네, 조금씩 차로 5분 거리거든요. 네, 그래서 생물들이라면 좀 옮기는 게 쉽지 않으니까 조금씩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. 지금 일단 레이아웃 된 것들은 예. 최대한 일단 그대로 옮기고 예. 거기 가서 나중에 뭐 바꾸던지 계획이 좀 있죠? 네. 거기 가서 그렇게 하든지 예. 하겠습니다. 아마 대륙별 어항이 생기지 않을까. 맞죠? 뭐 이게 좀 큰 또 대륙이나 뭐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. 어종별 맞는 예. 컨셉으로 좀 세팅을 해놓을까. 예.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계속 그걸 이제 넓어졌으니까 자주 바꾸지 않고 바꾸기보다는 예. 뭐 몇 일차 이렇게 해서 그 근황 소식 뭐 이런 것들 뭐 계속 관리 요령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아 내가 옛날에 봤던 수전에 와서도 그럼 뭐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래서 자주 놀러 오셔도 되고요. 그때 또 다시 이렇게 어항 세팅되면 또 영상으로 또 이렇게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 참, 네. 주로 월금 저희가 있지 월화수목금 있지만 미스 아쿠아 대표님께서는 보통 안 계실 때가 많아요. 네. 그리고 저희가 가고 난 뒤에 밤 늦게나 오시거나 예. 뭐 이렇게 하실 경우가 많은데 월금 중에서도 저희가 갑자기 외부 촬영이 있는 날이거나 예. 뭐 급하게 나갈 일이 있거나 예. 뭐 촬영을 예. 할 경우에는 저희 네이버 카페에 그날 공지를 좀 하겠습니다. 예, 공지를 만약에 그걸 방문 그냥 편하게 놀러 오실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예. 좋을 것 같고요. 횟수도 좀 더 크게 해놔야죠. 예. 네. 주중에는 거의 한 아침 한 9시부터 일단 6시를 기본적으로 아마 그 시간을 잡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네. 그리고 뭐 6시이지만 초기 저희가 거기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뭐 저나 태도님이 좀 더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. 예. 네.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작업을 이게 손이 많이 가잖아요. 예. 생각보다. 예. 손이 엄청 많이 가서 좀 벌써 좀 약간 두렵습니다.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. 그렇긴 하죠. 예. 좀 약간 이걸 또 옮기 아무튼 잘 한번 옮겨서 좀 더 멋진 애니멀로 스튜디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미스 아쿠아 협업 관계에 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시너지 효과가 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좀 더 넓어지고 어항도 조금 더 생길 수도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초대형 어항 1,000만 원짜리 어항은 들어옵니다. 1,000만 원. 어항이 1,000만 원. 어항만 1,000만 원. 네. 네 아크릴 어항이거든요. 아크릴 어항. 네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1,000만 원짜리 어항. 자, 그것도 한번 또 기대해 주셔도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거는 남미로 꾸밀 건데 네. 폭이 900이라서 900. 네. 굉장히 그때 말씀하신 그거는 1,200에 900이잖아요. 네. 이게 1,500이 넘고 900에 높이도 750이에요. 와. 그래서 진짜 큰 어항이라 네. 여러분들이 보시기도 좀 재밌을 겁니다. 와서도 한참 이렇게 들어보실 수도 있는. 네. 네. 대형어는 아니죠? 대형 아니에요. 개호랑 이런 남미어 좀 키울 거예요. 아, 개호. 제 메인이 남미라서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아무튼 그렇게 기대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응원 진짜 감사드리지만 앞으로도 애니멀로가 이렇게 좀 차츰차츰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 진짜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지금까지 애니멀로 TV의 테드. 듣겠습니다. 안녕. 구독과 좋아요! 애니멀로 TV